No, we were younger and we were in the scene and we were doing a lot of mobile DJing and, you know, sharing gigs together and record shopping all the time and practicing, and that was what I wanted to do. I really didn't want to be. DJ 시작한 지 8개월쯤 행사가 하나 잡혔네. 스프레이 와리 대포 같이 10분짜리 공연 장소는 동대문. 연예인들 인플루언서들 다 온대. 난 별로 신경 안 쓰는 척 했지만 떨렸지 겁나게. 그날 바로 모여 날방 깔고 연습. 제일 마탕이 동생들 눈치도 보고 나이 드니 빡세대나 콘서트 할 때도 이 정도는 안 했거든. 아침에 집에 가니 와이프님 이거 돈 많이 버는 거냐고 묻길래 그냥 나 요즘 행복해로 마무리. 그리고 다음날 다시 모였던 알방 까고 기진맥진. 근데 나보고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저글링 실전으로 알아낸 순간 난 얼음이 됐지만 뭐 별 수 있나. 시키면 해야지 며칠을 돌렸네. 이건 마치 나이 든 어르신의 덤블링. 오랜만에 서는 무대. 그래서 늘 해왔던 일이라면 수없이 나를 세뇌. 야근 안 하니까 느낌 살리기 위해 연기자가 돼 혼자 영화를 찍었지. 신인 DJ의 데뷔 다큐 카메라 roll ready cue. drop the beat 시작됐지. 존나 프로인 척 들었다 났지. 다행히 실수 없이 끝. 나만이 느낄 수 있는 게 꿀 같은 경험 느낌 so good. 가만히 느껴지는 열정 20살 때 나로 다시 다이빙. 이건 그 바이브 극복했어. 저글링도 맘 먹으면 못할 게 없더라고. Thank you, 스프레이 대포.